지구촌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52년 인간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지난해부터 브라질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잠잠했던 바이러스가 왜 갑자기 퍼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15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이 지카 같은 경우가 과거에 존재하던 지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DNA가 아닌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인 RNA를 복제할 때 실수가 발생해도 이를 교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처럼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생명체는 DNA를 복제할 때 실수가 일어나도 스스로 바로잡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 바이러스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입니다.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된 바이러스는 모두 변이가 쉬운 RNA 바이러스였는데 지카도 그런 것인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